네, 저는 아파트에 삽니다. 단독주택 아니고. 아파트가 사실은 에너지 제로를 만들기가 훨씬 쉬워요. 단독주택보다는. 어쨌든 저희의 옆집은 빈 공기가 아니고 옆집이니까. 그 집도 난방을 하고요. 네. 이렇게 도시재생 지역이나 이제 마을 활동을 하게 되면 서울의 도시재생 지역도 마을센터를 짓는데요. 아까 마을센터 다녀오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꼭 안에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재미있게 활동을 만들 수 있는 마을센터를 꼭 짓게 됩니다. 당연히 반드시 지어야 하고요. 그게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기도 하고 새로 이제 건물을 짓기도 해요. 이렇게 이제 짓죠. 보통 마을 활동을 하게 되면 마을 계획을 하게 되면 농촌 지역에서의 무슨 소득 증대 사업 이런 걸 하더라도 건물을 짓고 보통 무슨 경제 활동 경제 재생 뭐 활동 해도 건물을 짓고 이제 노인 복지를 해서 뭐 노인회 뭘 지원을 해도 건물을 짓고 이제 보통은 지원 사업은 대부분 건물을 짓는 걸로 많이 귀결되는 게 쉽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짓는 걸로 끝나는 경우들도 물론 많아서 빈 건물들도 엄청 많기는 해요. 아쉽지만 서울에도 도시생 지역이 아니고도 마을 공동체 활동으로도 건물을 지은 곳들이 많이 있어서 비어있는 공간 활용에 대한 고민들도 있는데요. 성북구에는 이제 기름동에 소리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몇년 전에 거의 한 2012년, 2013년 이때쯤에 이제 그 국비, 시비 뭐 이런 것들을 다 매칭을 해서 건물 하나 지어졌거든요. 마을회관을. 그래서 기름동 소리마을 마을회관이 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마을 공동체가 잘 되는 마을로 이제 선정이 돼서 그렇게 건물을 지어준 건데요. 거길 막상 운영자는 거기가 이제 마을회관이니까 수익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세를 준게 아니잖아요. 월세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에너지 비용이 200만 원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연간. 왜냐면 전기를 써야 되고, 난방을 해야 되고, 이제 거기서 국수 삶아 먹는 활동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거 할 때도 취사 비용이 나오고요. 불 켜야 되고, 적어도. 애들 도서관에 왔다 가면 바닥이 너무 차가우면 안 되니까 좀 미지근하게 데피고. 이거 하는데 에너지 비용만 연간 200만 원이 넘게 드는데, 이거를 주민들이, 마을 주민들이, 동네에 있는, 동에 있는 주민들이 이 비용을 걷어서 다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에너지 비용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문을 안 열고 싶대요. 그런 고지서 나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자기 인건비는 고사하고, 자기 인건비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걸 에너지 비용을 내야 되니까. 실제로 이제 건물을 에너지 효율화를 해서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건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렇게 마을 운영에도 부담이 되는 거여서요. 이게 기후변화나 에너지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한 거죠. 앞으로 이런 식의 마을회관을, 마을센터를 지을 때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에너지 제로 건물처럼 모든 건물은 에너지 제로 건물이어야만 건축 허가가 납니다. 국토교통부가 진작에 법을 바꿨고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있어서 인센티브도 주고 실제로 건축 허가도 건축 허가 기준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1980년대부터 이미 높여가기 시작했어요. 차츰, 차츰, 차츰. 그래서 80년대 지어진 건물과 90년대 지어진 건물과 2000년대 지어진 건물과 2012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 다릅니다. 단열재 기준도 다르고요. 창문 기준도 다르고 거기에 이제 공기가 통하는 기준도 달라요. 그 기준을 만족을 시켜야만 건축 허가가 나게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025년 이후에는 모든 건물이 제로 에너지, 그 건물이 생산하는 양과 그 건물이 소비하는 양을 제로로 만들어야만 건축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건축사들이 엄청나게 공부하고 있어요. 설계할 때 그걸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사들이 패시브 하우스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가 안 되면 앞으로 그 사람들은 가게 문 닫아야 돼요. 건축사, 건축 설계 사무소를. 건축 시공사들도 그 기술을 익히지 못하면 이후에 다른 나라에 가서도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작년에 그 도시재생 관련돼서 세미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앞전에도 서울에는 이제 제일 처음 대규모 공공 건물로 지어진 패시브 하우스가 상암동에 있는 에너지 드림센터인데요. 200억짜리 건물이거든요. 그게 건물 하나에. 그 200억짜리 건물을 누가 와서 지었냐면
독일 사람이 와서 설계하고 독일 회사가 와서 지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못해가지고 그 기술이 없어서. 네, 에너지 드림센터. 네. 거기 설계를 독일 사람이 한 겁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그 세미나를, 제로에너지 건물에 대한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현대건설에서 와서 자기네 사례 발표를 했었어요. 현대건설이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제로에너지 건물을 만들려고 기술 개발이 필요하니까 그걸 하겠다고, 하는데 현대건설에서 그걸 지원해서 한게 아니고 사원들이 먼저 모여가지고 이 기술을 개발해야 우리가 이 현대건설이 앞으로 살수 있다 해가지고 사내 공모를 내서 해달라고 회사를 쫄라가지고 지원을 얻어내가지고 자기들이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00억짜리 건물을 하나 지어보면서 실증단지를 구축을 했다고. 그런데 그게 한국에다가는 그 기술을 팔 수가 없대요. 건물주들이 아직은 그런 건축 비용을 내고 그런 건물을 안 짓는 거죠. 그래서 해외 수출용 기술로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자기네가 실증단지를 만든 거에 대한 홍보 영상도 다 영어로 되어 있는 홍보 영상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2025년이 되면 생각보다 그런 건축사들이나 건축회사의 준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제로에너지 건물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 법령이.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건축사들이 반발하고 있기도 해요.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건축사들도 있어요. 이런 규제가 너무 강화돼서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도가 먼저 완비가 되고 우리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시장을 누가 먹냐면 이제 유럽의 건축회사들이 와서 먹겠죠. 서울이나 보통 지방정부들에서 발주하는 굉장히 많은 공공건축물에 외국의 건축사들이 와서 실제로 건축 설계 공모전에 당선이 되고 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준비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 지금은 이제 건축대전이라고 해서 건축 자재들을 홍보하는 이제 건축 자재 대전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전시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건축사들이 그린 건축 아카데미 이런 것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전시물이나 뭐 전시 디자인 건축 설계 디자인 전시회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활동을 준비를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이야기는 건축사들의 이야기 혹은 어떤 공공기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동네의 이야기도 합니다. 동네의 이야기이기도. 우리 집 지을 때도 당장 제로에너지 건물이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살던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서 새로 재건축을 들어갈 때도 제로에너지 건물이어야 그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로에너지 건물을 하려면 그 아파트 단지가 태양광도 달아야 되는 거죠. 주민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시재생을 하게 돼서 마을회관 같은 걸 짓는다거나 스포츠센터를 짓는다면 그 스포츠센터나 마을회관이나 동네 슈퍼도 제로에너지 건물이어야만 신축허가가 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2016년까지 이미 제도적인 기반이 다 완성이 돼서 법령이 다 정비가 됐고요. 건물에너지 평가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생겨서 건물에너지를 평가하고 있고요. 효율 등급을 다 매기고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가 2017년, 작년에 시행이 됐고, 작년부터 단열 기준이 이제 강화되는 기준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2020년부터 단계적 의무화가 시작이 됐고, 공공부문의 제로에너지 부문, 아까 얘기하는 도시재생 지역의 마을회관은 공공 건물이거든요. 그게 공공의 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거는 2020년부터 제로에너지 건물이어야만 신축 허가가 나기 때문에, 2018년인 지금, 설계 공모를 할 때부터 제로에너지 건물로 설계 공모가 들어가야 2020년에 실제로 건물을 다 지어서 선축허가가 날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간 부분의 제로에너지 의무화도 2025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한 30년 돼서 한 10년 후에는 재건축하겠다. 그러면 제로에너지로 신축허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건축 기술로 준비를 하시면 재건축 허가가 안날 거예요. 제로에너지 건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인데요. 프랑스는 모든 신축 건물에 저에너지 건물 의무화를 2010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독일은 2009년 대비 30% 절감을 2010년에 계획을 했고, 2020년이 되면 건물 자체에서 기후 중립을 다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웨덴도 영국도 미국도 다 건물 제로 에너지 건물을 짓기로 했죠. 그러니까 외국에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제로 에너지 기술이 없는 곳은 처음부터 입찰을 낼 수도 없는 상태인 거죠. 서울시도 녹색 건축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녹색 건축물 성능을 비교를 해서 이렇게 점점 더 강화돼 가고 있어요. 서울시가 국토부 계획보다 조금 더 빨라요. 1년 더. 그리고 새로 짓는 건물뿐만이 아니라 기존 주택, 기존에 지금 있는 월세나 전세나 매매나 그런 건물들, 그리고 가게들, 상가들도 거래를 할때 건축물 대장을 이제 첨부하게 되잖아요.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는 건 전세 계약서를 할 때. 건축물 대장 맨 뒷장이 에너지 효율 등급표입니다. 지금은 비어 있어요, 그 안이. 아직 다 채워지지 못했거든요. 그걸 다 산정하러 다니는데 이제 시간이 걸려서 그런 건데요. 이제 앞으로는 모든 건물들을 부동산 중개 거래를 할 때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을 붙여야 되고요. 그 건축물, 그 이제 네이버 부동산이나 그럼 뭐 다음 부동산, 이런 데 부동산 온라인 중개거래 사이트에서 건물 이름을 검색하면 에너지 효율 등급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에너지 비용도 같이 나오게 되고요. A등급부터 D등급까지. 거기에 맞춰서 에너지 고효율 빌딩이 더잘 매매되고 거래되게 하겠다라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모든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등급을 산정하고 있고 이것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에 시작이 됐습니다. 2012년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요. 2016년, 17년 계속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어요. 근데 공개하려면 이제 잘못 산정된 게 공개되면은 부동산 거래에 엄청난 큰 혼란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공개했다가 시범 실시했다 다시 문 닫고 공개했다 시범 실시했다 문 닫고 이런 과정을 지금 몇 년째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검색하면 나왔다가 어느 날 검색하면 안 나오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공개에 좀 혼란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한 500평방미터 정도 되는 건물에는 에너지 효율 평가가 대부분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시민들의 실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제 창문이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 문은 어떤 재질인지, 단열재는 어떤 두께로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는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부동산 중개할 때 여기 교통편 좋고요, 학군 좋고요, 햇빛 잘 들어요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얼마나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도 같이 중개를 해야 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물주들,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지은 건물의 건물주와 관리소장들이 건물 에너지 효율화에 제일 관심이 많아요. 가장 높은 관심이 있어요. 건물이 이제 낡아가기 시작하면서 에너지 비용이 많이 나오고 외관상으로도 이제 낡아 보이니까 이것들을 리모델링하는 시장들이 이제 막 불이 붙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고효율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이제 얻고 싶어 하고요. 그걸로 실제로 융자 지원을 해주는 게 굉장히 큰 각광을 받는 정책이기도 하죠. 지금 국토교통부도 창문을 교체를 하게 되면 창문 교체에 따른 비용을 융자 받을 때 이자를 100% 지원해줍니다. 금액은 지원을 못 해줘요. 왜냐하면 개인집 고치는데 국가 세금을 주는 건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은 못 해주지만 이자는 100% 지원을 해주죠. 그린 리트로핏, 그린 리모델링 이런 이름으로 이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 영국이나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개인 집을 고치는 거기는 집을 한번 지으면 우리나라처럼 30년이나 40년에 한 번씩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100년, 200년을 그 가정주택도 가거든요. 가면은 1800년대 지어진 집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단열이 얼마나 개판이겠어요. 단열재라는 개념이 없을 때 지어졌던 집들이잖아요. 1800년대, 1900년대 초반에. 그래서 그런 개인 집들의 단열 보강을 해주는 거를 국가에서 국가 세금으로 해줍니다. 한집 고치는데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자기가 이제 나머지 한60% 정도를 매칭을 해서 그 집을 고쳐요. 그렇게 고치면 그거에 따라서 에너지 이제 절감이 되는 에너지 비용이 워낙 비싸니까 자기 돈도 그렇게 투자를 하고요. 유럽에서는 그게 국가가 자기 집을 고쳐주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거기는 사회민주주의 모델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그만큼 세금을 내거든요. 자기 세금의 거의 40%, 자기 수입의 40%에서 60%를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교통, 도시, 인터넷, 집 고치는 비용, 통신 비용 이런 것들을 국가가 대주거나 지방 정부가 대주는 게 너무 당연한
곳이더라고요. 저희가 갔을 때가 이제 제일 첫 번째 유럽의 기후 도시로 선정된 브리스톨을 성대골 주민들하고 함께 갔었는데요. 그 성대골 주민들이 브리스톨 그 시장하고 한테 물어봤는데 주민들이 거기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들어서 그걸 집을 고치고 집을 고치는 법을 컨설팅해주고 정부 지원금을 매칭해주는 거를 하는 마을 조직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1년에 매주 두 번씩 손님을 맞이하고 투어 가이드를 해주고 자기들이 이제 거의 집을 하나 지으면 그 집에 있는 모든 부품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집을 지으면 집을 부술 때 유리도 깨고 문도 깨고 다 버려지잖아요, 건축 폐기물을. 근데 거기는 아예 그 집을 옮겨서 새로 지을 수 있고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집을 하나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었더라고요, 협동조합이. 그래서 그 집을 이제 구경을 시켜줬는데 창문도 창틀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창틀 겉에 붙여서 그것도 이제 녹말풀로 옛날에 뭐 만리장성 쌓을 때도 쌀로 밀가루풀로 만리장성 쌓았다고 하잖아요, 시멘트가 아니라. 거기도 그 녹말풀로 해서 물 부어서 떼면 뗄수 있게 유리도 다 떼고 창틀도 다 떼고 문도 다 떼서 옮겨 지을 수 있게 그렇게 집을 하나 지어놓고 이런 집이 되려면 어떤 식으로 융자 받아야 되고 어떻게 단열을 보강하고 이게 에너지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거기도 저희 집도 마찬가지인데요. 콘센트에 전기가 있잖아요. 저희가 전기를 차단하려면 거기다가 멀티탭을 붙여가지고 똑딱이로 끄거나 콘센트를 빼야 전기가 차단되죠. 거기 브리스톨은 콘센트 옆에 단추가 아예 달려 있어요. 단추를 누르면 그냥 콘센트에 전기가 차단되는 거예요. 네네. 새로 짓는 것들은 그렇게 많이 돼 있죠. 저희 집 같은 경우 새로 지어진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은 저희 집그 월패드가 방마다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조그만 갤럭시 탭 같은 그런 아이패드 같은 탭이 방마다 붙어 있는데 거기에는 콘센트 모양 그림을 누르면 콘센트에 전원이 차단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를 굽혀서 뽑지 않아도 다 그렇게 되어 눈높이에서 그냥 끌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E 모양으로 에너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 대기전력 차단 장치 그림처럼 그런 게 붙어 있어서 그걸 딱 누르면 정해진 시간에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초 있다 꺼집니다 하고 띠띠띠 한 다음에 한꺼번에 전기가 나가고 저희가 외출할 때 외출 사람이 나가는 집에서 사람이 나가는 모양 그림이 현관문에 붙어 있거든요. 그거 누르고 나가면 집 안에 있는 냉장고 같은 필수 가전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 한꺼번에 전원과 조명은 한꺼번에 차단됩니다. 외출 모드로 난방까지 좋죠. 네, 좋은데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떻게 잘 사용하실지 그게 제일 걱정이더라고요. 대부분 저희도 처음 이사 와가지고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코드를 꽂아도 텔레비전이 안 켜지는 거죠. 그게 꺼져 있어서 그걸 먼저 켜야. 네, 끄는 것도 좋지만 키는 것도 그만큼 불편하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익숙해지긴 했지만 그런 방식으로 유럽은 오히려 우리나라는 그게 대부분 다 디지털인데 거기는 그냥 옆에 콘센트를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누르면은 띡 하고 하면 딸깍 하면서 그냥 꺼지게. 그리고 그걸로 이제 핸드폰으로도 앱으로도 연동하고 있었고요. 그런 방식의 실험들을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브리스톨은 하고 있었고 그런 활동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보통 여기 이게 이제 유럽에 있는 주택단지들인데요. 우리나라는 태양광을 붙이면 단독주택도 자기가 쓰는 양만큼 붙이는 게 효율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경기도가 에너지 자립마을 지원 사업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마을에다가 이제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그 마을 주민들이 이제 마을 기금을 모아서 신청을 하면 도비로 50%를 지원해주고, 시비로 40%를 지원해주고, 10%는 주민들이 이제 자부담을 내서 태양광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이 기금을 만들 수 있는 100kW급의 태양광 발전소도 지원해주고, 각각의 집집마다도 1kW에서 2kW, 뭐 3kW까지 태양광을 이제 자가 소비용 태양광을 설치를 해주는 사업이 있었어요. 지금도 진행이 되나요? 네네. 이게 이제 에너지 복지 활동의 일환이었죠. 왜냐하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니까 난방 비용이 너무 커서 난방 비용 돈을 주느니 이렇게 태양광을 깔아주자라는 취지였는데요. 제가 첫 해에 가서 상담을 할 때에는 보통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제 농촌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전기요금 사용 고지서를 다 가지고 왔거든요. 심사 받을 때. 그러면은 100kW시, 150kW시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다 태양광을 설치를 이제 하시게 될 때, 100kW씨를 생산하는데 1kW급 태양광이면 100kW씨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한 집집마다 다 3kW 깔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1kW씩, 2kW씩 나눠 깔아라 이렇게 조언을 드렸었어요. 요즘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많이 까는 게 좋은 거예요. 태양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이 소비를 많이 하는 걸 저희가 제한을 드리는 게 아니라 소비를 그대로 하더라도 일단 우리나라는 태양광을 있는 땅마다 최대한 많이 까는 게 좋은 거죠. 유럽은 자기 지붕 면적에 최대한 깝니다. 이렇게. 모양도 고려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이렇게 구석창이 이렇게 조금 있으면 안 이쁘잖아요. 전체 다 깔아야 이쁘지. 네. 이렇게 방향의 벽, 지붕에 딱 맞게 전체를 다 깔아서 자기가 쓰고 남은 건 판매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자기가 쓰고 남은 건 판매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50% 이내의 양에서. 그런 식으로 법을 바꾸자고 제안하는 분들이 많은데 무조건 자기가 할수 있는 최대한 많이 깔아가지고 이제 태양광을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전체 다 태양광이 그냥 지붕이죠.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 자립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고요. 이렇게 태양광을 잔뜩 깔고 고단열로 지붕을 만들고 벽체에 단열을 하고 창문을 저희 집 같은 경우는 3중창입니다만 2중창 이상으로 만들었을 때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붕에 처마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건물 관련해서 건축사 선생님들이 저한테 엄청 귀에 딱지가 박히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공기의 흐름하고 처마의 깊이였어요. 이게 여름에는 해가 높이 뜨잖아요. 높이 뜨는 데에 밖에 외부에 처마가 있으면 햇빛이 안으로 직사광선에 들어가는 걸딱 일단 막아줘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겨울이 됐을 때 해가 낮게 뜨죠. 그러면 그 처마가 햇빛을 깊숙이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까지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처마를 겨울 햇빛은 막지 않으면서 여름 햇빛은 막는 각도와 길이로 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집이 처마가 없다. 그러면 차양을 설치하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외부 블라인드가 아예 있어요. 안에서 낮에는 블라인드를 올리고 밤에는 블라인드를 내립니다. 전동 블라인드가 있어서요. 그래서 안에 이게 딱 누르면은 이게 블라인드가 쭉 밖으로 이제 내려오는데 이렇게 몇번 누르면은 이게 블라인드가 옮겨지면서 햇빛은 들어오고 찬 공기는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에너지 드림 센터 가보셨으니까 거기 외부 전동 블라인드 보셨죠? 저희 집도 그런 게 방방마다 다 창문마다 다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 근데 이제 낮에 블라인드를 올려놓으면 너무 더워가지고 저희가 이제 난방 없이 실내 온도가 28도까지 올라가는 데다가 저희 작은 애 쓰는 방은 컴퓨터를 게임을 이제 방학 때 내내 해가지고요. 컴퓨터 게임으로 컴퓨터 본체가 2도를 마저 올려서 30도가 돼요. 실내 온도가. 게임하다 말고 뛰쳐나와가지고 다시 블라인드를 내리고 다시 들어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방은 컴퓨터가 패시브하우스이기 때문에 집 안에 있는 열이 밖으로 나가질 않아서 여기는 컴퓨터를 그냥 난방하겠다고 난방 제발 꺼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 방은 난방은 안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 건물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외부의 열을 여름에는 차단하고 겨울에는 이용할 것인지 가 되게 중요한 설계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주택 에너지 사용량을 보면 실제로 이렇게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난방이 되게 중요해서 단열이 되게 중요하고요. 공동주택은 냉방이 굉장히 중요해서 냉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력도 중요하고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는 그래서 건물 설계하는 데 약간 접근 방식이 좀 다르고요. 실제로 이런 냉난방이 왜 냉난방 문제를 해결하고 제로 에너지 건물을 만드는 게왜 중요하냐면 발전소에서 열 에너지로 이제 석탄을 떼고 가스를 태서 에너지를 생산하잖아요. 가스 속에 있는 에너지, 석탄 속에 있는 에너지가 모터를 통해서 전기로 변환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100이라고 하는 열 에너지가 갖고 있었다면 가스와 석탄이 그걸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면 그 칼로리가 전기로는 40%만 바뀝니다. 나머지 60%는 폐열로 버려져서요. 온 배수로 버려져요. 바다로 버려지죠. 조로.
석탄이나 원자력이나 다. 그래서 바다가 뜨거워져서 해수 온도가 올라가니까 해파리가 온다고 하고, 막 거기다가 뭐 양식장을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그렇게 폐열로 버려지는데, 그게 우리 집까지 와서 실제로 만약 이런 전기장판이나 전기난방기를 쓴다고 하면 다시 열로 이제 변환을 하게 돼요, 전기를. 그러면 10만 전기를 쓰게 돼, 열을, 그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90%를 날려먹고 10%만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10이라고 하는 전열기를 안 쓰면 100이라고 하는 발전기를 안 돌려도 되는 거예요, 가스나 석탄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건물을 효율화해서 추가 난방이나 추가 냉방이 없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인 거고요. 만약에 이제 건물을 에너지 고효율로 만든다고 하면 공조, 이게 이제 아파트 단지라고 이제 예를 들어 보시, 아파트 단지나 학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공조기, 그 다음에 이제 절수, 화장실 절수, 그 다음에 이제 고효율 냉온수기, 히트펌프, 거기다 열병합 시스템, 이제 그 다음에 전기를 받는 거. 보통 여기 아파트 단지 대부분 다 사시죠? 아파트 단지 안 사시는 분 있나요? 네. 아파트 단지 사시, 아파트 단지에 변압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지하나 어떤 집 같은 경우는 어떤 아파트 가보면 관리사무소 옆에 변압기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그 변압기가 있는 걸잘 모르시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요. 이 변압기도 전기를 소비를 하기도 합니다. 전기를 이제 고압으로 전기를 받아요. 이 여기 시흥시청도 아마 고압으로 이제 전기를 받을 텐데요. 그거를 우리가 쓰는 220볼트로 나눠주는 변압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북구에 제가 이제 성북구랑 주로 사업을 많이 하니까 성북구에 있는 동일하이빌이라고 하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가 오피스텔하고 아파트 단지하고 상가가 같이 있는 주상 건물인데 주상복합 건물인데요. 이 건물을 지을 때이 변압기 용량을 굉장히 크게 설계한 거예요. 상가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변압기가 사용하는 전기의 양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여기가 얼마였더라? 9,000kW라 그랬나? 했던 이 변압기를 되게 큰 용량의 변압기를 설치하는 바람에 공용 전기 요금이 입주가 다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한 세대가 부담해야 되는 공용 전기 요금이 9만 원이 나왔습니다. 세대 전기 요금이 3만 원, 4만 원 나오는데 공용 전기 요금이 9만 원이 나오니까 이제 아파트 주민들, 입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고요.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제 관리소장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협의를 해서 그 새로 지어진 건물의 에너지 설비들을 다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일러 얼어 터지지 말라고 하는 부동액, 뭐지, 이렇게 코일 감아놓던 것도, 전기 코일 감아놨던 것도 다 부동액으로 교체하고, 변압기도 대규모 큰 변압기에서 작은 두 개의 변압기로 다 6천만 원 들여서 교체했어요. 변압기를 다 치워버리고 작은 두 개로 해서 만약에 에너지 사용량이 더 커지면 하나 더 키고, 평소에는 하나만 키기로 그렇게 교체를 해서 지금은 공용 전기 요금이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한 집당 6만 원씩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어 1년에 어그 공용 전기 요금을 6그새 아파트 단지에서만 6천만 원을 아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관리소장님이 이제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 우수 아파트로 이제 선정이 돼서 상금도 어마어마하게 받았고, 아마 곧 에너지 자립마을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렇게 실제로 고효율 변압기를 두는 것도 중요하고, 변전, 그러니까 전기를 어떻게 변화시키는데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요,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였어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를 이제 개발하면서 한꺼번에 거의 한 3,000세대가 되는 아파트 단지인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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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간 거예요. 한꺼번에 3,000세대를 한꺼번에 개발한 게 아니라 1단지, 2단지 짓고, 3단지, 4단지 짓고, 5단지, 6단지 짓고, 이렇게 차츰차츰 지어간 거죠. 그러니까 지어가니까 세대수가 이제 세대들이 입주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쓰던 전기 용량만 감안하고 전기 선을 이제 끌어왔는데, 이게 새로 잔지가 들어서고 주민들이 전열기구라든지 뭐 전기밥솥이라든지 이걸 사고 가전제품 사기 시작하면서 이 변압기 용량이 모자라게 된 거죠. 근데 이 변압기를 새로 들여와가지고 변압 용량을 늘리면 여기 세대수가 크기 때문에 돈이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 전기선 매설 공사도 다 새로 해야 되고, 변압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사를 다 새로 해야 돼서, 여기서 무슨 선택을 했냐면 가스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주민들이 전기 기사를 뽑아가지고 열병합 발전소를 아파트 지하에다가 아예 설치를 하고 직접 전기를 생산했어요. 그래서 지금 10년째 전기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기를 생산하는 가스 발전을 설치하는 비용은 에스코 비용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다 비용을 대줬습니다. 그 이제 융자를 해준 거죠. 그리고 직접 전기와 온수를 생산하기 때문에 전기와 온수를 생산한 거를 주민들에게 일반 한전에서 공급하는 비용하고 똑같이 판매를 했어요. 관리비 고지서에 붙여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으로 그 발전 설비, 열병합 발전 설비를 전부 다 이제 갚았습니다. 작년부터 갚았고요. 이제 1년에 몇 천만 원씩 이제 다 그게 수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스 사원 비용 내고도. 그러니까 이렇게 변압기를 용량을 늘리지 않고 그냥 직접 생산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거기는 봄, 가을에는 100% 에너지 자립을 하고요. 여름, 겨울에는 60% 정도 에너지 자립을 한다고 해요. 예. 봄, 가을에 한전 전기 없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전기만으로 주민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도 엄청 많이 받고 있고요. 이런 식의 그다음에 이제 출입문 시스템이라든지 조명기구 뭐 LED는 뭐 당연히 많이 아시는 거니까 LED를 한다든지 창문 유리에다가 만약에 차양을 못한다고 하면 단열 필름, 썬팅지라도 어떻게 밖에다가 붙일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해가면서 건물 에너지를 효율화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건물 부위별로 만약에 돈을 쓴다고 하면 이런 순서대로 외벽, 이제 창호, 바닥, 이제 창호가 제일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지금은 창문을 교체하는 비용을 창문을 아예 지금 교체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냐면 저기 창문 있잖아요. 그럼 창틀이 있죠. 약간 창틀은 이만한데 창문은 요만하잖아요. 그 남는 창틀에다가 유리창을 하나 더 붙이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린 리트로핏이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 새로 창틀을 붙여도 되고 그냥 유리창만 하나 더 붙여도 되고 그래서 단창이었던 거를 이중창으로 이중창이었던 걸 삼중창으로 추가 이제 벽 부시거나 창틀 떼어내지 않고도 할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 그런 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는 시행자들도 교육시키고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고요. 계속 정부가 그런 기술들 계속 개발을 하면서 머리를 쓰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열화상 카메라. 저한테 이제 이게 원주에 있는 노나맥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인데요. 거기서 건물 에너지 효율화가 되게 중요한 자기 사업 계획이어서 열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원주에 있는 집들을 사진을 찍으러 다녔었어요. 그리고 집을 고치는 공사를 해줬거든요. 언제 2011년, 2010년 이때부터 활동을 시작했던 협동조합인데요. 사진을 찍어봤더니 1990년에 지어진 집이에요. 이 집을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가 이제 여기는 따뜻하고 이게 다 열이 이렇게 새나가는 거죠. 열이 이 벽에서 새나가는 게 아니라 보통은 요 구석쟁이 여기서 새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다 구멍이 뚫려있다는 얘기죠. 기밀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러면 고칠 때 여기 창문 그다음에 벽도 여기를 중점적으로 이제 고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 사진을 봐가면서 이제 건물을 효율화를 사진, 공사를 하고 효율화가 끝난 거 다시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고요. 이거는 새로 지은 건물이에요. 신축 건물. 지은 지 1년이 안된 신축 건물이었는데 사진을 찍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단열 기술이 없는 거죠. 보통 신축을 하는 집 짓는 건축사들이 예쁜 집, 그리고 살기 좀 편리한 집에 중점을 두지 에너지 효율에는 중점을 안 둔다는 거예요. 에너지 비용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난방이 잘될 집인지 아닌지도 실제 집 짓는 사람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짓는 거죠. 이렇게 지으면 여기에서 결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온도 차이가 나면은 물기가 맺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럼 곰팡이가 여기서부터 피기 시작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도시재생 지역을 할 때에도 저희가 제일 처음 주민들에게 제일 관심이 높아서 학교를 제안할 때 건축학교를 먼저 하자고 해요. 그래서 시민건축학교를 진행을 해서 어린이 건축학교든 시민건축학교든 해서 집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열화상 카메라를 보여주고 건축 자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보여드리고 직접 만져보게 하고 실제로 소소한 것들은 집을 직접 고칠 수 있는 기술도 직접 가르쳐 드리고요. 작년에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통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 에너지 자립마을 대표들하고 건축학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가 실제로 집을 한채 고쳐보는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10주, 6주간에 걸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간씩 공구 다루는 법부터 드릴 뚫는 법, 전동 드라이버 쓰는 법, 이제 손잡이 문고리 손잡이 다는 법, 그 다음에 이제 배수관 이거 통 이렇게 흘러가는 그 배수관 고치는 법, 하수도 고치는 법까지 배웠는데 수강생의 90%가 여성이었어요. 에너지 자립마을 대표들은 대부분 여성이 많거든요. 그 수강생 90% 여성분들이 6주의 교육을 받고 나서 자기 동네에서 이 집수리 수업을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집 문고리 고치는 거, 이웃집 간의 문고리 고치는 것들을 같이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셔서 아마 올해는 되게 많은 에너지 자립마을에서 건축학교가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서로 옆집 가서 같이 고쳐주기 이런 활동도 하고 벽지도 같이 붙여주고 이런 활동들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건물을 실제로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건물이 서울시 전체가 쓰는 에너지 소비량의 56%를 건물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발생량 서울 전체가 내보내는 온실가스의 68%를 건물이 내보내고 있고요. 서울 전체가 쓰는 전기 사용량의 83%가 건물이 사용하고 있어요. 주택, 상업, 모든 인간의 활동, 도시에서의 삶의 활동은 다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건물만 에너지 효율을 하게 되면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만 줄어들면 원전이 아예 필요가 없어요. 석탄도 필요가 없고. 그런 정도로 에너지 효율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이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던 거고.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이죠. 이거 그 정혜원 쌤이 얘기했던 정혜원 쌤은 여기 살고요. 여기. 여기가 정혜원 쌤네 집이고요. 저는 여기 살아요. 네. 여기. 101동, 102동, 103동. 저는 103동에 살고 있습니다. 정혜원 쌤은 여기 아파트 단지. 여기 단독주택. 여기 살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여기는 아파트 단지, 여기는 연립주택, 여기는 합격주택이라고 두집 나란히 있는 거, 여기는 단독주택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제 지어본 거예요. 실증단지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에너지 재료가 진짜로 되는지 확인을 한 거죠. 지열로 냉난방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지열 난방을 하고 있죠. 여름이 되면 지열로 냉방을 할 겁니다. 지열 보일러를 돌리는 데는 전기가 들어가요. 당연히.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전기 사용량은 저희가 이제 관리비로 내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태양광이 지금 400kW급의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400kW에서 생산하는 태양광이 그 지열 보일러가 소비하는 태양광을 전기 사용량을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상쇄시키는 게 이제 목표인 거고요. 30가지의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이 30가지의 기술로 실제로 에너지 사용량을 이렇게 줄어들었죠. 이게 이제 글씨가 워낙 작아서 잘안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맨 앞에 있는 이만큼이 2000년대에 지어졌던 집은 에너지를 이만큼 썼어요. 2011년에 지어졌던 집은 에너지를 이만큼 썼던 거고요. 2012년에 지어진 집은 그나마 좀 줄어서 이만큼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고, 제로에너지 건물은 여기에서 이만큼 줄어들어서 지금은 이만큼 전기를 쓰고,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마다 연도에 따라서 에너지 소비량이 물론 줄어들지만 제로에너지는 확 획기적으로 줄어가지고 이만큼 이제 줄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만약에 건물의 에너지를 효율 등급을 높여가지고 그런 기술들을 도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자리가, 2만 4천 명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대요. 그리고 지금 2등급 이 패시브 하우스로 완전히 바뀌게 되면 일자리가 9만 명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요. 실제로 더 많은 일손들이 필요하고요. 설계 기술자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생산 유발 효과가 연평균 뭐 7조 원이라고 합니다. 뭐1 플러스 등급으로 가게 되면 29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도시에서 산업을 새로 육성하거나 경제를 살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린 리모델링은 새로운 산업인 거죠. 그 비용을 어떻게 하면 소비자, 건물주뿐만이 아니라 정부도 같이 분담할 건지에 대한 이제 로드맵이나 정책들이 필요한 거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공공건물 그린 리모델링을 사업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에 3억 들여가지고 집을 고친다고 했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아직 못 듣긴 했어요. 그런 식으로 주민참여 예산을 활용해서 우리 동네 동사무소가 그린 리모델링이 패시브 하우스가 되면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창문도 만져보고 벽도 만져보고 할수 있잖아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그 동사무소를 해설하는 해설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건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을 고칠 때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 동사무소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어쨌든 주민참여 예산을 냈었고요. 그렇게 오래 써 돈이 써주기는 이를 바라고요. 돈이 없다. 그런데 집은 너무 춥다. 이럴 때는 이런 소품도 활용하면 좋겠다고 같이 이제 제안 드린 거죠. 단열 벽지 혹시 직접 붙여보신 분 있어요? 붙여보시니까 어때요? 따뜻해요? 근데 혼자 붙이시기 괜찮으시던가요? 편리하게? 잘, 마감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저희 동생도 단독주택에 사는데 이렇게 단열 벽지를 붙였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아이쿱 서울 조합원들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강좌 처음 시작했을 땐 그분들이 LED로 교체하고 싶은데 형광등을 업자를 부르기에는 비용도 그렇고 너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엄마들이 같이 LED로 교체하는 선 따가지고 형광등과 LED로 교체하는 걸 하기도 했었어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저도 이제 형광등 선해서 그선 연결하는 것까지는 제가 하는데요. 뭐 에너톡이라고 해서 설치하는 조그만 그 기계도 있거든요. 자기 집 전기 사용량 실시간 보는 거 이런 것도 두꺼비질에 연결하는 걸 기사 안 붙이고 직접 하는 거죠. 지금 그 적정 기술 지난주에 정혜원 선생님이 활동하고 계시는 혁신파크는 용접 기술도 가르칩니다. 제가 이제 지역에서 농촌에 가갖고 지역 에너지 학교를 하면 실습 프로그램이 꼭 들어가요. 한 6시간짜리 실습 프로그램을 들어가면은 주민들이 그 난로를 만들거나 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태양열 온풍기를 만들거나 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거기는 선생님들이 용접 배워두면 완전 좋다고 저한테 강력 강추를 하셔가지고 용접기를 잡아보긴 했는데 요즘은 전기 용접이나 드라이버를 다루는 것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에너지 전환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독일에 갔을 때에도 그 건축뿐만이 아니라 보일러의 모터를 바꾸는 것, 그 다음에 냉장고에 있는 모터를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독일 사람들은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누군가 업자에게 어떤 기술자에게 그런 기술들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런 기술들을 내가 가지고 와서 내가 이해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여서요. 저희도 성북구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태양광 수업을 할 때에는 태양광 발전이 어떤 거고요. 태양광 발전으로 수익을 어떻게 얻고요? 어떤 제도가 있어요? 이렇게 강의를 하기도 하지만 태양광 셀을 직접 붙여보는 납땜질을 하는 강의를 합니다. 핸드폰 태양광 충전기를 만들 때그 플라스틱 판에다가 아주 작고 얇은 태양광 셀이 있어요. 그거를 납땜을 다 해서 붙여가지고 볼트수를 맞춰가지고 직접 조립을 해서 직접 모듈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기술적인 이해가 확 높아지면서 태양광에 대해서 성능을 따질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태양광도 식품처럼 그 뒷면을 보면은 성능이 붙어 있거든요. 이게 몇 와트짜리인지, 몇 볼트짜리인지, 무게는 얼마인지, 여기서 입력이 어떻게,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전압과 전류량이 태양광 패널 뒷편에 상품으로 붙어 있어요. 저희가 먹을 거를 살 때, 슈퍼에 가서 먹을 거를 살 때나 핸드폰을 살 때는 용량이나 성능을 보면서 태양광을 살 때에는 성능을 못 보거든요. 읽지를 못하는데 그런 태양광 핸드폰 충전기 몇 볼트인지 직접 조립해보는 수업을 한번 하고 나면 성능 표시를 읽을 줄 알게 됩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그 수업 마치고 나서 저희 노생연합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올라가가지고 성능 표시를 다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그러고 나서 알게 된게 태양광 패널 하나하나는 우리가 쓰는 전기 220볼트보다 전압이 낮구나. 보통 40에서 50볼트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전기를 연결을 시키는 거였었어요. 그런 전압도 읽을 수 있게 됐었고요. 이게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린 리트로핏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창문에다가 한겹더 붙이는 이런 기술이었던 거죠. 서울시가 집수리닷컴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었고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임대업 하는 것도 공고도 전동 드릴이라든지 뭔가 이제 전동 드라이버 같은 것들을 각각 집집마다 구비하기 어렵잖아요. 동사무소 같은 데에다가 공고를 두고 임대해서 쓸수 있게, 공유해서 쓸수 있게 하고, 서대문구가 지역에는 센터를 만들었는데, 에너지 진단기기도 이제 대기전력 측정할 수 있는 진단기기라든지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것들을 동사무소의 그 에너지 센터에다 두고 빌려가는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교구 같은 것도 그런 방식으로 열화상 카메라도 빌려가서 한번 사진을 찍어보고 이러는 것도 사실 마을 활동에 되게 중요한 매개가 될수 있죠. 이런 매뉴얼도 있습니다. 알기 쉬운 집수리 매뉴얼. 그래서 자기가 자기 집을 고쳐야 할때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안에 목차별로 다 나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마을 공동기금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였고요. 마을 관리를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집수리를 하는 게, 그리고 그 집집마다 그걸 관리해 주는 게 회사가 될수 있죠. 마을 회사가. 그리고 이렇게 마을 기술 공방을 만들 수도 있어요. 에너지 카페를 만들 수도 있지만 직접 목공을 해보거나 용접을 해보는 그런 공고를 임대해 주는 공방을 만든다고 하면 그게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에 되게 중요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복지 활동으로 열지도를 그려보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지방에서는 이제 에너지 시민연대 사업으로 아이들이 직접 온도를 재봐서 진도를 그려보는 거예요. 한여름에 어디가 더 시원하고 어디가 추웠는지를 지도 안에 앉혀가지고 폭염지도나 한파지도를 그려보는 캠페인도 진행을 했었고요. 이렇게 옥상 정원을 한다거나 빗물을 활용하는 캠페인을 사업계획안에 넣고 있기도 합니다. 교육, 사회적 경제, 마을, 집수리에 이르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으로 녹여들면서 이게 에너지 활동과 연결시켜서 실천 활동들을 진행해야 훨씬 더 재미있고 이제 다채롭게 활동할 수 있고, 여 안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여기는 시니어분들이 거의 안 계시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창업 경진대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서울은 에너지 생활기술 공모전을 5년 동안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요. 아예 에너지를 우리 동네에서, 지역에서, 우리 집에서 고쳐가면서 할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공모전을 해왔거든요.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는 제품들이 많이 제안이 됐었습니다. 뭐 이렇게 파라솔에다가 그 주변에다가 무슨 이렇게 빗물을 모을 수 있는 홈통을 만들어가지고 빗물을 모아서 거기에 빗물 저금통을 해가지고 손을 씻을 수 있게 하는 거를 고등학생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대상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 파라솔 빗물 저금통에다가는 이제 발로 누르면 전기로 이제 물이 나오는데, 안에서 정수가 돼서 물이 나오는데, 그걸 하는 전기는 이제 태양광, 미니 태양광을 달아가지고 해결을 했고요. 그거는 아무 물을 쓰거나 전기를 쓰는데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데 옆에 같은데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 경진대회 진행하던 날 이제 제품을 쭉 놓고 설명을 하는데 에너지 자립마을 대표 선생님들이 야나 다섯 개 주문할게 벌써 막 그날 그러긴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서 제가 뭔 물건을 더 만들어서 팔 수는 없었지만 그런 식의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나왔고요. 초등학교 5학년 같은 경우는 한반 전체가 에너지 제품 아이디어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반 아이들이 6개의 작품을 냈어요. 그 중에 차마 그걸 다 선정을 할 수는 없어. 왜냐면 아이디어를 먼저 받고 그 아이디어를 구현해서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을 저희가 전문가 선생님들 붙여가지고 해드렸는데, 그 정혜원 선생님도 전문가 선생님 중에 한 분이었고요. 그런데 애들이 낸 아이디어는 의자에 앉으면 의자에 앉는 압력으로 전기가 만들어져 갖고 핸드폰을 충전하는 거. 그리고 이제 벽에 기대면은 벽에 눌려가지고 에너지가 충전이 돼서 자기가 핸드폰을 충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은 도저히 이제 지금의 기술로는, 앞전 소자로는 의자에 앉는 것만으로 핸드폰을 충전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하나를 선정한 게 주사위였어요. 아이들이 주사위를 던지면 그 주사위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그걸로 전기를 만드는 거였는데요. 걔네들의 꿈과 희망은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 놀이를 하면 핸드폰을 충전하는 핸드폰 충전기를 거기다 달아가지고 핸드폰을 충전하는 거였지만, 도저히
주사위를 던져서는 핸드폰을 충전할 만큼의 전기는 만들 수 없어서 안에 불이 켜지는 거를 이제 LED 램프를 넣어가지고 주사위를 던지면 불이 켜지게끔 만들어서 그걸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이제 6개월 동안 그 과정에 참여해서 압전 소자를 넣고 그게 전기가 발생되는 과정을 설계하고 그 주사위 모양을 만들고 주사위에다 그려지는 캠페인 문구를 서로 상의하고 이런 과정을 6개월 동안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실천이나 멀리 있는 북극곰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지는 기술이라는 걸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게 되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술과 에너지가 만나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마을 기술 공방이 이런 에너지 창업을 하는 데 마중물이 되는 역할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을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죠. 마을 공방을 만드는데 주민 참여 예산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흥시도 이제 곧 주민 참여 예산을 공모하게 될 텐데요. 우리 마을이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지 아이디어를 짜서 주민 참여 예산을 내서 내년에는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한번 사업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서울은 이런 마을들이나 아니면 협동조합들이나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일자리를 에너지 생산과 절약을 일자리로 만드는 일을 시민 참여 예산으로 받아가지고 협지 사업으로 받아서 올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주민들이 각각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상품을 개발하고 그 상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는 활동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제 막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런 활동들로 좀 상상력을 좀 넓혀보시면 에너지 활동이 좀 의무적이고 좀 추상적이고 좀 당위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좀 실질적이고 재미있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강의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질문은 늘 어렵죠. 네, 질문은 개별적으로 나중에 그럼 하시는 걸로 하고요.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